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진짜 오늘 근데 지금 방송 켜고서 한 번도 드래곤한텐 안진거 같은데. 아, 드래곤이 못 버텼네. 부부. 숨가지고. 로얄이면은 폭풍 하나 정도는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장 이렇게 갑니다. 현재 시간 1시 반, 아,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얘보다 도로시가 좋은데 도로시가 안 나오네요. 이거 가져왔으면은 매그너스 가져왔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아니면은 3코 때 정리해주고 싶으면 그거 안 하겠죠. 일단은 3코 때 프로우가 아니, 그 4코짜리잖아. 그러면 프로우가 잡히겠네, 쟤한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스파르타쿠스 로얄이면 좀 웃기긴 합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의 빛남을 믿는 겁니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걸로 없애줘야 돼. 왜냐? 이거 어차피 낼 것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또막 2짜리 내잖아요? 분명히 또 창술사가 있어서 한대 받고 칼날도치가 세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바꾼 걸 보고서도 저걸 냈다라는 거는 상당한 패기와 용기가 있었다. 아니면은 이거를 빼주고서 다른 걸 내기 위한 의지였다. 그런 걸로 치기엔 이건 조금 약하지 않니? 아, 마나리아 나왔어. 반갑죠? 이거 미리 깔아줘야지 이따가 레비의 힘이 되죠? 히카리오미요. 이거 안 뚫리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근데 그게 이멜라가 여기에서 좋아. 이각에서 좋아요. 이러면 죽지도 않고 또 왔어. 되게 불편하죠? 아, 낼게 없다. 나와라. 아, 예술이다. 우와, 이게 말이 돼?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이 게임이에요? 상당히 좋았어. 뽕. 다 정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턴에 마나리아가 안 나와도 될것 같아. 이건 가마솥 깔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후원 받았네.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순간에 폭풍 나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아니면 레비가 그냥 7코에 나온다고 생각하.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거 나온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지휘관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느낌인데요. 잠깐만, 이러면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으면은 이거 큰 사고가 나요. 네, 그러니까 아선 것 같아서 지금. 마나리아 깔면은 왠지 유혹에 넘어갈까봐. 이거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았다면 여기서 아서 안 깔아요. 그럼 저도 안 깔면은 마나리아를 깔겠죠? 어차피 이게 지금 그 함대? 걔 아무튼 그 배, 배. 이거 낚이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낚이면 안 돼요. 낚이면 안 돼. 이거는 마나리아 나가서 얘 잡아야 돼요. 얘 잡으면은 알아서 다음 거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비술 더 모아줘야 돼요. 이거는 조금의 딜은 감수해야 돼. 어차피 질주 같은 거 없는 친구야. 줄리엣 요즘 잘안 보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러면은 뭐 하나 또 나와서 정리하려고 할 텐데, 진포를 쓰면은, 근데 얘가 진화를 하려나? 그거는
작은 걸 위해서 큰 걸 포기하는 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여기에서 아서 안 나오죠 이러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배 나오면 아 성공 요새였구나. 근데 요새로 예정리해 줄 거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요새로 예정리해요. 어 이럴 줄 알았거든. 이러면은 아 근데 개 아프다 이건. 이건 좀 아프다. 이야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나름 지금 저는 확신을 갖고 좀 움직여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다 이것도 근데 낚이면 안 돼. 그냥 마나리아 용술사 깔고 진화하고 진화한 다음에 이게 그래야 말이 되는 게 얘 박아서 잡고 다음 턴에 아서가 나와서 필드를 먹고 있어도 얘 잡고서 아마 아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레비로 전멸시키고 마법탄으로 아서 잡아야 돼. 그 원리까지 가야 돼. 지금 비술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아마 얘로 잡을 거예요. 그러고서 아서가 있으면은 아서가 깔리겠지? 그게 아니면 말고 없나 보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없나 보죠. 얘로 아 잡아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얘로 한 대 때리고 싶어. 오 때렸어 진짜. 뭐죠? 설마. 오. 굳이 명치를 그렇게 치겠다고? 진짜로? 자신 있니? 아 이럴 수가. 아 되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아 이거 폭풍각이죠? 아 이거 마법사 깔고 싶은데 아직 깔면 안 돼. 이게 저코가 많이 깔려있는데 세리아가 나오려나요? 그런 판단이었으면 지금 요거 냈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질주 계열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만 낚이면 이거 전멸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야금야금 잡으면서 이길 수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아하 안 좋은데. 아 근데 다 잡을 순 있어. 다 잡을 순 있어. 지금 손패 말라가거든요. 이거 전멸시키면은 상대가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이거 하고서 대지 한 번 더 깔 수 있기 때문에 잘 참았죠. 진짜 오래 참았어. 이거 그냥 써야 돼. 이거 쓰고 정수까지 깔고 다음 레비로 전멸각까지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올 때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아서 나오면 난 그냥 지지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서 나와도 어차피 얘 못 잡거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변이 같은 거 바라야 하는 수밖에 없죠. 아 쿨린 나오네. 여기에서 이제 무슨 스킬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이거 레비각 예쁘게 줬죠? 카드가 없어서 그렇거든 상대가. 나는 아직 풍족하죠. 이거 일단 깔아요? 상대가 무슨 카드냐에 따라서 흐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방어의 마법사 그냥 깔아요. 창술사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전멸기 당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하면 상당히 좋아져요. 이게 7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 못했으면 좋겠네요. 창술사 쿠울린 다 지금 두 장씩 썼거든. 아, 계획표가 아니라 느낌표 일정. 네.
지수님 늦은 밤에 반갑습니다. 아 이거 하나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네요. 어 아리타나 또 꺼낼게 있나요? 난 늘 위험한데 이거. 근데 이게 세리아고 보호하기 위한 세리아가 깔리면 끝나요. 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와타시 키니나리마스. 아. 내가 이겼어. 아, 뭘 해도 이겼어. 야, 이렇게 아름답네요, 게임이. 뿅! 1차이로 이겼어, 1차이로. 야, 입 쉐버. 입으로 하는 쉐버. 야, 이렇게 말이 되네. 날카롭게 섰습니다. 이론이. 훌륭했네요. 야, 대단했어요. 인내심의 극한에 달하면 비술은 승리한다. 예, 보여줬죠? 훌륭했어요.